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일본 거대 통신사 중 하나인 KDDI의 통신장애가 일본 사회 전반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가운데 이때 통신장애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들 중에는 도요타와 스즈키 등 일본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인터넷 통신 인프라가 작동을 하지 않자 자동차의 커넥티드카 기능 역시 먹통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거대 통신사 KDDI는 규모에 걸맞지 않게 무려 86시간 동안 통신장애를 복구하지 못하고 허둥지둥댔고 이 시간 동안 인터넷을 통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커넥티드카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자 도요타와 스즈키 등 자동차 업체에는 소비자들의 불만 전화가 폭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그래도 도요타 등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미국의 특허 괴물 IV로부터 커넥티드카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당해 골머리가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얼마 전 미국 특허 관리 업체 인텔렉추얼 벤처스 IV는 도요타, 혼다 등 일본 자동차 업체를 대상으로 이들이 차량 내 통신 부품에 관한 특허를 10건 이상 침해했다며 미국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이 된 것은 커넥티드카와 관련된 차제 통신 부품이었습니다. IV는 도요타의 프리우스와 렉서스 시리즈, 혼다의 어코드와 오디세이 등 이들 기업의 주력 차종이 차 내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의 통신 방법이나 기기가 외부 통신망과 접속하기 위해 만드는 기술이 자신들이 보유한 커넥티드카 관련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이 문제는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텍사스 주 법원이 IV의 주장을 인정할 경우 도요타, 렉서스, 혼다 등은 수천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특허 괴물로 불리는 미국의 집단이 도요타를 타겟으로 삼아 노리고 소송을 걸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5G의 보급에 따라 인터넷과 연결되는 커넥티드카의 시장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에 따르면 2035년에는 커넥티드카가 전 세계 신차의 8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은 커지는데 기술은 부족하고 특허 침해 소송까지 걸린 상황, 궁지에 몰린 도요타는 어쩔 수 없이 자존심을 접고 한국에 손을 내밀게 됩니다. 특허 소송을 피해가기 위해 삼성전자가 인수한 세계적인 전장회사 하만의 장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2017년 9조 원에 인수한 미국의 전장 전문업체 하만이 도요타에 1천억 원대의 고성능 텔레매틱스 장비를 납품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 시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요타는 웬만해서는 한국 기업과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텔레매틱스는 자동차와 무선통신, 위치추적장치 등을 결합해 차량의 통신 허브 역할을 해주는 장치로 실시간 교통정보를 비롯해 차량 사고 발생 시 긴급 구조 등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뿐만 아니라 텔레매틱스 기능이 있어야 차량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게 되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결국 이 기술은 장기적으로 자율주행 차량이나 사물간 통신에서도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만은 지난해 출시된 BMW의 럭셔리 SUV 전기차 iX에 이미 텔레매틱스 장비를 공급하였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바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 반도체 공급난과 물류 대란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업이익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만이 까다로운 도요타를 뚫을 수 있었던 것은 모회사인 삼성전자가 보유한 통신 특허와 탄탄한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만은 주로 차량 오디오에 집중하던 회사였지만 삼성전자가 인수하면서 삼성의 5G 기술 덕분에 텔레매틱스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고 이번에도 삼성전자가 보유한 통신 특허에 대해 도요타가 내야 하는 특허 침해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전략으로 접근하여 수주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요타가 삼성을 선택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전장 분야, 특히 커넥티드카에 필수인 텔레매틱스 IT 역량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기업이 도요타에 소송을 건 덕분에 한국은 어부지리로 수주를 하게 된 것인데요. 도요타가 포기할 수 없는 커넥티드카 서비스는 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도요타는 최근 몇 년간 보안이 뚫려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공장이 멈춰서는 등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1월 독일의 19세 청년 데이비드 콜롬보가 13개국의 테슬라 전기차 25대를 해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콜롬보는 전기차를 해킹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동차 키 없이 원격으로 시동을 걸 수 있었다. 주행 중 핸들을 조종하거나 브레이크를 밟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차량 문이나 창문을 강제로 여는 수준의 해킹은 가능했다 라고 주장했고 마지막으로 테슬라 차량 주인들이 향후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경고하고 싶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콜롬보의 이 같은 발언은 앞으로 커넥티드카가 해킹당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자동차는 전자장비를 갖춘 IT 제품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해킹 공격은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에 그치지 않고 대형사고나 테러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이죠. 이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이 그렇게 자동차 보안 기술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며 전력 투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현대자동차 그룹은 유럽 자동차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 인증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이 이 인증을 취득해야 유럽에 차량을 팔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 사이버 보안 국제 기준을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2015년부터 화이트해커, 즉 해킹 방지 전문가를 채용해 차량 보안 연구를 시작했고 막대한 연구 개발비를 투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도요타는 최근 차량 보안뿐만 아니라 생산 시스템까지 해커들에게 완전히 뚫리면서 일본 내 공장 14곳에 28개 조립 라인이 모두 멈춰서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도요타의 부품 공급업체인 고지마 프레스 공업이 국제 해커 집단으로부터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요타가 고지마 프레스 공업 해킹 사건을 사후 처리하는 방식을 보면 보안 기술이 얼마나 한심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얼마 전 도요타 자동차의 해킹 정황을 확인해 단독 보도한 바 있습니다. 도요타가 코지마 프레스 공업의 바이러스 감염을 확인한 것은 지난 2월 26일이었습니다. 이후 도요타는 보안 전문가를 투입해 정밀하게 검토했지만 사흘이라는 시간이 가도록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결국 3월 1일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전국 14곳 28개 조립 라인을 멈춰 세운 것입니다. 해킹 공격으로 도요타 전 공장이 멈춘 것은 이때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약 1만 3천 대의 자동차 생산이 멈춰버렸고 공장을 전부 멈춘 후에야 시스템을 확인해 다음날 재가동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코지마 프레스 공업이 감염된 바이러스는 그동안 일본에서 확인된 적 없는 종류의 랜섬웨어였다고는 하지만 사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도요타 보안팀은 해킹 공격을 파악하고 복구할 실력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도요타 부품 계열사 중 덴소가 해킹을 당해 핵심 기술을 전부 털려버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도요타의 부품 거래처인 고지마 프레스 공업이 사이버 공격을 당한 지 불과 2주 만에 벌어진 일이라 일본 사회의 충격은 컸습니다. 당시 덴소 독일 법인은 랜섬웨어 공격으로 발주서류, 도면 등 무려 15만 7천 건 이상의 문건, 약 1.4TB 수준의 데이터를 해킹당했습니다. 덴소는 도요타의 전장 사업부가 독립해서 설립한 회사인데 세계 2위의 자동차 부품 회사로 불리는 기업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회사가 보안은 너무나 허술했던 것입니다. 도요타만이 아닙니다. 혼다 역시 2020년 사이버 공격으로 미국 브라질 등에 있는 9개 공장에서 생산을 멈춰야 했습니다. 이제 일본 완성차 업체들은 해킹을 막는 일이 자동차를 만드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보안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 작년 10월 일본 도쿠시마현 쓰루기현립 한다 병원은 록비트 2.0, 올해 2월 파나소닉은 콘티, 3월 덴소는 판도라라고 불리는 해커 집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쯤 되면 전 세계 해커들이 일본 자동차 회사들의 서버를 제 집처럼 드나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철옹성과 같았던 일본 완성차 업계는 이제 한국에 손을 내밀지 않고서는 자동차를 만들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